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재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부유한 것들을 부족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나긴 시험으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침착한 마음으로 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적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패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실패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더한 감동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는 교회 내 모든 부서에서 내년에 그 부서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모두가 회피하는 그 직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각 부서마다 선택되어서 2016년 한 해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자신을 불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게 하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구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죽고 겨울 멋쟁이는 얼어 죽는다고. 괜히 이 추운 날에 멋부리고 다니시다가 감기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초점이 없는 삶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상처를 쓸데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서 그 1장 전체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써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냥 본론에 들어갈 때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어가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19절부터 23절까지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데 너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서는 예수님이 또 직접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신앙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관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온통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4절, 2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집요하게 지금 따지고 드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또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억울해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하면서 힘겨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상처를 받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질문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세례 요한은 그럴 때 정말 초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반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서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어찌해서 세례를 주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 가지고 난 세례를 준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네가 세례를 자격이 있냐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내가 물로 주건 뭐 불로 주건 설탕 물로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요하다. 니네들 관심은 그쪽 기울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자격이 있냐 하는데 나는 그런 자격은 고사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는 형편없는 인간이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가 왜 세례 주느냐 그러는데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의 관심은 온통 예수로 가득해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최초의 크리스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던 그 세례요한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9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답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인생을 예수님에게 딱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됐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급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열리면 저 어머니랑 같이 많이 다녔는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예전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늘 기억에 납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늘 예수 예수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갖고 고문을 당하는데 뭐 어떤 질문에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이야기 나오고 고문을 하고 때리면은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예수 예수를 전하는 거 계속.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자꾸 이렇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뭐 때리든지 예수 이야기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해 있는데 건드리면 예수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뭐였냐 예수로 가득해야 됩니다. 질문을 했는데 네가 자격이 있냐라고 했는데 예수 이렇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오고 또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29절에는 예수님마저 찾아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요한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멀리 가서 보면 예수님 이야기는 몰라도 세례요한 이야기는 다 알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관심이 특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예뻐질까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죄를 해결할 가장 위대한 분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존귀의 여김을 받고 위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라.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이라는 게 뭐냐? 그냥 오직 예수님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앨런 로스가 쓴 거룩과 동행이라는 책에 이 스튜어드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인류를 섬기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너 자격 있냐 없냐고 따질 때 에이 쓸데없는 거 신경 쓰고 있다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기르지 말라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진짜 니네들이 관심을 기울일 정말 중요한 분인데 니네들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지금 사람들은 세리완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세리완은 그 쓸데없는 관심이다. 나는 아무런 보잘것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니네 가운데 있는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리완의 특징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세리완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7절 같은 데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완의 관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고 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것만 세리완의 관심이지 나를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관심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15절에도 그렇고요. 늘 예수님을 증거해서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예요. 10절 같은 데도 보면 도무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리와는 늘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은 데도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세례 요한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냥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결국 자기 변명과 자기 입증,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건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내게 쏠리는 관심마저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좀 신경을 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입증할 때가 아니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온통 내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자랑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이 늘 내 이야기를 해요. 아,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귀히 여기게 되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지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에 몰두하면요, 사람이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헐뜨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고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준서가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다윗이라는 소년 한 명의 출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갑자기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에게로. 근데 그때 만약에 사울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노력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다윗 저 어린 소녀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했다면 얼마나 사울왕이 멋졌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남에게 돌아가는 꼴을 못 봐가지고 속이 뒤집어지죠. 그 즉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미쳐버립니다. 남은 생엔 내내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고 군사 동원해서 제사장들 85명도 몰살시키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저지는, 악마화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내게 집중하려고 하면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고 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신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서 칭송하고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과 경건에 경탄하고 놀라는 거죠. 야, 얼마나 영성이 풍부하면,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드는가 하고 베드로의 그 경건성 앞에, 그 신비한 능력 앞에서 칭송을 아끼지 않을 때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에게 주목하느냐, 관심을 왜 내게 기울이냐,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내게는 몰려올 때 그거를 그냥 바로 받아쳐서 하나님께로 딱 올려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신처럼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는 당신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영웅화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 사울 같은 상태죠.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추한 몰골이 됐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울만 그럴까요? 또 제 자신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내게로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웅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기독교 미래 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 현상을 두면서 또 한국 교회를 빗대면서 한 말이죠.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그 욕망만 가득한 종교 집단들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종교 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예수가 없는 교회, 그것이 문제이듯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교회를 탓할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없고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면 그 병든 교회나 병든 그리스도이나 똑같은 거.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주위의 시선들을 다 예수님께로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미국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 대신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미국 교회 집회 회의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되니까 교회가 쇠락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야기가 없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리더십 특강, 그 다음에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만 가득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사시려면 반드시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나에게서, 자꾸 나를 주목하려는 유혹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더 중요한 분이 있다.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꼭 예수님께만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자. 이게 그리스도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잘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에서 위상 설정이 있습니다. 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촌인지 팔촌인지 더 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활동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마저도 오늘 29절 이제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나중에 마태복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근데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나는 그분의 노예 자격도 없다.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다는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노예될 자격도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까요? 관심이 뭐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내 자기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늘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15절 같은 데도 보면 그래요. 그분이 내 뒤에 오는 것 같지만 늦게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은 계셨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3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일에 온통 관심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갖겠어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지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인간인지라요 만나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긍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제 아내랑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미국에 유학 간 제 동기 목사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뭐 십몇 년 만에 이제 만난 거죠. 근데 그 동기 중에 한 명은 제가 자격지심을 익힌 만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들어올 때 수속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그런데 몸에 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는 그분이 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학위를 받고 그분은 목회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헌신했는데 목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안색 단적이 힘들어 보였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제 마음에요 수석했던 녀석 앞에서 내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문화와 말씀 어떻게 접목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찌르고 뭐라 그러는데도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회 와서 쭉 보여주면서도 제 마음속에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이건데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목사가 이 정도면 그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들 오직하겠어요. 여러분 참 그 어려운 게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는 거. 내 자신은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거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입만 벌리면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한 고백이고 내 죄에 대한 자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써주신 예수님만 높이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교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요.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종이 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으뜸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뭐냐면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여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간에 특히 자존심 싸움 하지 마세요.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그냥 내가 종이려니 내가 상대편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냐? 자꾸 낮아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되세요. 세리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꼭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만 의미를 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만 의미를 두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려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기록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고 막 이랬는데 굳이 그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을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뭐요? 세례요한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만 소개하는 그 일은 어디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집에 가서는 잘난 척하고, 물론 요새는 교회에서도 잘난 척하니까 문제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세례주던 곳.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주던 곳 요단강 바로 그 자기의 본거지에서 뭐를 했냐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세리완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예수님만이 위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세리완 따르다가 벙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이 뒷부분 30장 이제 뒤로 가면요, 세리완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세리완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준 것이 세례요한이 제자 잘 키워서 예수님에게 안내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도적인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제자를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세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얼마나 많은 무리를 내게 모으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드러낼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에 한 가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리 요한의 삶의 현장, 자기가 주인공인 그 자리에서도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뭐 선교사님이 뭐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튜어디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마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스튜어디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 오더니 승객 명단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이란 이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요, 일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탄 이유, 내가 택시를 탄 이유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동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건 인생 헛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하게 되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뭐 하는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존재고 세상도 나한테 의미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 외에는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자처럼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면 죽어도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면 장사가 오래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사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미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표정이 전혀 밝지도 않고 괜히 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부질없는 많은 것들에 물질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인류의 소망, 모든 문제 해결, 영원한 나라를 주실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정말 부질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물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이곳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말립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승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제자이고 수제자인데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금방 칭찬한 사람인데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탄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의미를 두지 않냐고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즉시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사고 구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인생의 의미로 여기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가 설교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설교 전에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여기 있다 강대상 위에다가 쪽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 무슨 광고가 올려놨나 보다 하고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광고를 이제 쪽 잠깐 보려고 했더니 거기 큰 글자로 바보하고 써져 있었어요. 이 무디가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고 맞춤법도 틀리고 말도 좀 엉터리가 있거든요. 그냥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써붙이면요 진짜 바보에게 바보라고 쓰면 성질 나요. 미국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지금 무디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생각해보면 그 쪽지를 써 올린 사람은 지금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요? 그걸 쫙 보면서 그때 무디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게 광고를 전달하셨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은 없고 자기 이름만 적어놨네요. 정말 재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보 써붙여 있으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다르면서 설교 이제 내용이 막 바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 여러분 누가 여기다 바보라고 올려놨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한 바보에 지나지 않죠.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제가. 그 정도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뭔 말을 했는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천재면 뭐하고 바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에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수없이 그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서 여러분 슬프고 기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결국 내 자존심의 문제로 기를 쓰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 그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제정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두 글자 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두 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신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풍요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지고 종로 5가에서 자전거에다 약품을 싣고 배달하는 것으로 젊은 시절을 내내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30대에 20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린 회장이 돼요.
정말 30대의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요,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 시샘하는 사람이 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신을 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모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누가 아마 모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찰을 받게 되었고요, 흑자 도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자살 기도를 두 번이나 하는데도 목숨이 안 끊어집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거의 뭐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는 원래 가보지도 않고 결혼식만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그때서 찾으면서 찾는다는 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제 기도원 뒤 정상에 올라갔고 담도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막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큰 소리를 울려 퍼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예수님을 마음에 안 품은 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삶,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비웠는데 종이 되셨는데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2세의 나이에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을 맞습니다. 예수님만 내게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비고 비인 마음이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지, 기도원에 오는 사람 얼굴을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도원 오는 사람들은요, 사업은 망했다든지 병에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쫓아낸 사람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또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오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이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3년 반을 그렇게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이력서를 써가지고 취직하려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까라고 생각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적 판매원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 사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브레트니커 그 사전 같은 거 이런 걸 한 지를 갖다 이제 팔로 다니는 이제 외판원이 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회사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한번 맡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마지막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전하고 그리고 책을 팝니다.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7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대하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질에 그때 가격이 179만 2천 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30질을 팔 때까지 있었어요. 이게 상상 초월하니, 어떤 외판원도 하지 못하니, 전심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게 되다가 전 세계의 서적 판매왕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파는 판매왕이 되니까 모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판매 사장으로, 영업부 사장으로 대기업에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사람만 들여다놓으면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바빠갖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이 18개월 동안을 택시 운전기사를 합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 하면 계속 사람이 타니까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복음이 목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위상과 자기 소유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19평 임대 아파트에서 일부러 삽니다. 사장이. 왜냐하면 이 땅에 평생 집장만 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인생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잘 만난 집이 있으면 되지. 천국에 내 영원한 집이 있는데 천국의 맨션 예수님이 준비해놨는데 이 땅은 잠깐 있다 갈 것이니까 전략하고 전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도 없는데 내 물질 다 쓴다. 19평 임대아파트에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관심이 어딨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요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정신질환에 시달린대요. 가장 고상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높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관심을 자꾸 주님께만 돌리고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잠언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도에 복음을 전하던 89세 할아버지가 뇌에 이르러 쓰러졌습니다. 미국으로 이송이 됐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믿음 선교사에게 평생 선교사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하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해주옵소서. 기적같이 치유받고 89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갑니다. 이분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내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쓸데없는 일로 상처받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을 거예요. 너 왜 힘든지, 너가 왜 그렇게 괴로워해야 되는지, 너의 가정에서, 너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네가 상처받고 힘든 이유가 뭐냐고. 잘못되었다는 게 관심이. 관심이 뭐냐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너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잖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더 구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의 삶의 현장현장이 그리스도께 의미를 두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 속에 주님 다시 한번 관심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삶을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시고 오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만 의미를 두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0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관심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큰 은혜 생각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또 60주년 기념 예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부유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 건강, 명예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월 헌신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뭐 두 달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네요. 11월 한 달을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 기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일부터 14일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한 해를 어떻게 위대한 도전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와 또 힘겨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제가 깊이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를 때 혹시 못 오셨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요. 11월 12월이 위대한 도전의 해, 승리하는 귀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천동 독거노인들 돕는 봉사가 있습니다.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많이 신청하셔서 이 독거노인들 가서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